안녕하세요. 여그린 TV입니다. 요거 하다가 늦었습니다. 영상이. 여러분, 지금 부산은 비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까지 마저 휴일이죠? 저는 내일까지 휴일은 아니지만 마사지는 없어서 마음 또한 한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명절 선물로 맥시마 보여드립니다. 자, 카틀리아 맥시마 이러면 여러분들께서 아우 저 조금 대형종으로 알고 계셔서 키우기 힘든 아이 좀 집에서 그렇다 이제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외성종이라는 아이거든요. 카틀리아 맥시마는 중남미에서 이제 원종인 아이들이죠. 이가 중남미 원종인데 지금은 얘들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중남미? 베네수엘라? 페루? 아니에요. 유리병이에요. 농담이고요. 이렇게 요새는 하도 좋은 품종들이 많이 나오니까 카틀라 맥시마는요 중남미에 이렇게 주로 분포되어 있는 원종이에요. 베네수엘라 등등 뭐 페루 북부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해그리는 뭐 맥시마가 왜 이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카틀레아 맥시마가 대형종이에요. 대형종이고 보면 크게는 1m도 자란답니다. 풀이 오호.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 국내에 있는 종들 중에서 보면은 50cm. 저도 지금 그 종이 몇 개가 있는데요. 요새 이제 좀 아이들이 좀 부족하죠. 근데 이제 50cm 이렇게 자라는데요. 얘는요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현재 조금 잘 큰데 요 제일 큰 아이가 15cm. 진짜 외성종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대산이에요. 이 아이들이 고지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자세를 낮춘다든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잘 자라니까 거기에 이제 환경 적응을 한 거죠. 그렇게 완전히 변하진 않지만 몇십 년 있으면서 환경을 적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런 쪽에서 왔다 하더라도 기본 그 성질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송이가 폈는데요. 예. 보통 맥시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요. 이건 뭐지? 이러면서 굉장히 처음에는 제가 이 핏줄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실핏줄처럼 보였어요. 저는 건강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실핏줄이 나오면 뭐죠? 혈관 확장증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얘는 티포라고는 하지만 보라이면서 보라색 같으면서 어때요, 여러분? 거의 희미하게 있으니까 그냥 예뻤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시선을 분산을 해준 게 뭐냐면 여기가 노래요. 맥시마는 세미알바도 세미알바라고 하는데도 이 노란 이게 립 가운데 이렇게 줄이 쫙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적응하기가 좋았고 저는 이제 맥시마 대형종은 아직 안 피워봤는데 제가 알게 된 게 이거를 접한 거예요. 먼저 외성종?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작은 아가 왜 이렇게 비싸? 처음에 이제 제 인식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알고 나서 이거 이쁜 건데 이러면서 그때 이제 세볼분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싸게 한번 내놔봤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사가겠어? 했는데 얼른 가져가시더라고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지켜보시다가 가져가신 건데요. 예, 맥시마예요. 예, 카틀레아 맥시마. 예, 외성종. 외성종은 그 사전을 찾아보면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농업에서 이제 농사 쪽에서 쓴다 이래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볼브가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그러니까 여기는 더 작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설마 이랬어요. 근데 이제 요거서 얼마큼 커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12, 3이에요. 그게 이제 뭐 입장까지는 그래도 32, 3입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피어져 있고요. 향은 이제 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이틀 됐나, 이 아이가 이틀 됐나요? 핀지가 얘가 3일 정도 됐는데 아직 지금 향이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컬러가 굉장히 예뻐요. 이거보다 더 이쁜 게 하나 있었는데 정말 그때 반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외성종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조금 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송이가 올라오다가 이게 지금 둘, 넷, 여섯 이게 7송인데 여기 하나 더 있었던 게 예, 그래 됐어요. 그래서 이게 더 커봐야 알아요. 그래서 외성종이라고 하고 가지고는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거는 17cm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13인데 지금 현재 최고 큰게 13, 4인데
여기가 17cm니까 3cm 크면서 이게 두툼해지잖아요. 3cm가 더 크면서 두툼하니까 이 아이는 또 되게 커 보여요. 17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애성종이 별로 없어서 조금 이제 번식을 하고 있는데, 이 꽃을 보고 나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세력이 크고 큰 데서 피고 여러 송이가 피고 이러면 더 꽃이 예뻐요. 그래서 큰 데서 더 세력을 넣어서 제대로 영양 공급을 해서 한번 키워보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렇거든요. 이 정도까지 컸거든요. 더 이상 키도 잘 안 커요. 커봤자 조금 더 컸어요. 이 아이가 17cm까지는 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혹여나. 근데 전반적인 느낌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아이는 요런데 요런 작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커졌고 지금 7송이가 달려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쨌든 외성종이 꽃을 잘 안 난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옛날에 이제 사진하고 항상 다르지만요, 일본에서 사진을 하나 봤을 때 이 맥시마가 정말 너무 예뻤었어요. 근데 가격이 그때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원인가 그 나라 돈으로 200만원인가 하여튼 좀 가격이 셌어요. 비쌌어요. 그래서 우와 정말 컬러 예쁜데, 예, 그거는 이제 구하지 못했고 이렇게 하고 있고, 몇 가지가 조금 더 있고요. 제가 이제 요거 피워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 오는 날, 예, 너무 예쁘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약간 그 뭐라 해야 돼, 이거 조금 더 세워봤는데요, 조금 더 요거 올려서 한번 정면으로 이게 약간 휘어있죠, 꽃이. 그래서 정면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활짝 더 피면 요거가 뒤에 거가 아마 같이 필 거거든요. 이 아이가 피게 되면 뒤에 요거 지금 안 피나요? 요거 있죠? 요거 저 뒤에는 라비아타예요. 그래서 요렇게 피게 되면 여러분, 예, 다시 한번 올려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세력을 받아서 이게 조금 섰죠? 뒤로 넘어가가지고 세력이 작으면 못 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빼쪽 사겠네요. 포프랑타도 빼쪽 이렇게 서가 있는 게 참 멋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전해 봅니다. 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카트리아 맥시마 애생종 예쁘죠? 감사합니다.